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마이산, 천하의 명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마이산에 왔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들어간 입구에 이와 같이 상점들이, 많은 가게들이 줄비하게 위치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마이산은 독특한 모양의 우뚝 솟은 두 개의 돌산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서 마치 말의 기와 같은 형상이라고 그래서 마이산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입로를 통해서 조금만 들어오면 저 멀리 높은 봉우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큰 안반이 고리, 봉우리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뭐 안마이봉, 숙마이봉 또는 숙봉우리, 앞봉, 안봉우리 이렇게 결칭이 되고 있는데요. 그 봉우리 안쪽 골짜기에 이와 같이 저 멀리 탑사라는 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탑들이 질비하게 쌓여져 있어서 탑사라는 절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들어간 입구에 바로 이 탑사에 탑을 쌓았다고 하는 이감룡 처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석상이 이렇게 보이네요. 아주 신성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입구에 석상을 만들어 놓은 걸로 보입니다. 이 마이산은 비밀 같은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1380년에 황산 대첩을 승리로 이긴 후에 기환하다가 이 마이산에 들렀던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이 마이산에서 조선을 건국할 금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척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종의 조선의 건국의 기본 지침이라고 할까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역성혁명의 기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어 있으니까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12년 전에 이미 새로운 국가 건설의 어떤 예언 또는 기치를 알고 있었다? 아니면 예견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속금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속금산, 금척을 숨겨놓은 산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바로 이 진안에서 가까운 임실로 사냥을 가다가 이 마이산 부근을 지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이 마이산에서 금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밀리에 이 산을 들렀다고 합니다. 이 산에서 이방원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금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산 이름을 말의 두 귀와 같다고 해서 마이산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마이산이라는 산 이름이 사용되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변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으로 전하지만 정확한 사실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은 되어 있지만 태종 이방원이 이곳을 왔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방원이 마이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조선 초기에 이 마이산이 인식이 있었고 신성한 산으로 인식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풍수지리적으로도 이 마이산 아래에 있는 호남 사람을 인재에 등용하지 말라 뭐 이런 속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이산인 이 마이산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위로 우뚝 솟은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역할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산 아래쪽에 있는 호남 사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역사를 담고 있는 마이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탑들이 사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위 이산 사이에 약 80여 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죠. 바로 이 동상이 이 마이산을 탑사를 세우고 탑을 세웠다는 바로 이감룡 처사라는 분이 처사의 어떤 동상으로 보입니다. 입구에도 세워졌고 이곳에는 별도로 감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세워놨네요. 아래에 이감룡 처사라고 새겨져 있고요. 왼쪽 편에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에 간단하게 이 이감룡이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산 탑사 안에는 아주 많은 돌탑들이 신비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돌을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탑들을 전문용어로는 뭐 적석탑이라고 하고요. 쉬운 용어로는 자연석을 이렇게 무더기처럼 쌓아 올렸기 때문에 돌무더기탑 이렇게 또 돌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산 탑사의 제일 안쪽 편에 가장 높은 탑이 있는데요. 저 탑을 천지탑이라고 합니다. 규모도 가장 크고 또 가장 상징적인 탑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쨌든 이 마이산에는 이 탑사가 있고 탑사 안에 이런 많은 탑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 진안이 제 고향입니다. 저는 진안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이 마이산이 또 탑사가 진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어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자주 왔던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 신기할 따름이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또 문화유산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되었고 특히 제 주전공은 석조미술이고요. 석조미술이 그래서 중심 연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저 신기한 대상으로만 이 탑들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이산에 있는 탑사의 이 탑들을 학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탑사에 있는 탑들의 조성 시기와 배경 등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자료를 모았고 또 그런 것들을 읽고 분석해 보았고 또이 탑사와 관련된 탑의 어떤 조성 시기, 배경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교류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탑이 중앙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 높게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중앙탑이라고 붙이고 있고요. 아까 입구 쪽에 있는 월광탑, 일광탑, 약사일해와 관련된 약사일해의 좌우 협시 보살이기도 한데요. 일광열의 열광열. 밀교의 어떤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처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천지탑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 진안 지역 출신이라서 진안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탑들이 있습니다. 그 탑들을 비롯해서 여러 석조물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마이산 탑사에 있는 이 탑에 대한 논문은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상당 부분 분석도 했고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뭐 설명과 비껴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과거의 현상, 과거의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또 보는 것과 또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과 그리고 논문을 쓰는 것, 책을 쓰는 것,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과 글을 쓰는 것, 다시 말해서 생각을 글로 써서 다른 사람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수많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글로 또는 논문으로 쓰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어쨌든 이 마이산 탑사의 탑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생각대로 바로 논문이나 글을 쓰기는 힘든 그런 유형의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 마이산 탑사의 탑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조성되었는지를 확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보는 이 탑이 바로 천지탑입니다. 많은 자연석을 옮겨다가 그대로 쌓아 올렸죠. 일부 손을 댄 그런 돌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망치랄지 또는 돌을 활용해서 이렇게 깬 흔적도 있지만 가능하면 많이 깨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자연석 상태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적석탑들과의 약간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쌓는 방법도 굉장히 불규칙적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했죠. 어쨌든 이 천지탑, 가장 규모가 큰 탑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이와 같이 낮은 단위에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마다 하나의 탑을 세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게참 신기하죠. 자연석 같은 넓적한 돌을 올렸고, 그 넓적한 돌이 상하가 평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작은 돌들을 그 사이에 끼워서 괴었는데요. 이게 바람이나 또는 기타 어떤 강풍이 불으면 이게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산의 어떤 특별한 어떤 기, 뭐라고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드름을 여기서 접시에 놓으면 고드름이 피는데 고드름이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신기하게 보이고 있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신기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탑들을 이감용 처사라는 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쌓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분의 출신이나 행적 등으로 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도 합니다. 이 정도의 탑을 쌓으려면 그 인물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비롯해서 뭔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어떤 살아생전의 어떤 여러 행적과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조금 그래서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탑을 한 개인이 쌓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평생 동안 작업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신이 아닌 인간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다소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로 탑을 오랜 기간 쌓았다면 또 기록을 남길 만도 하고요. 또 남아있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관련 기록이 거의 없다는 측면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동시에 이 탑을 쌓은 연대가 이감용 처사가 쌓았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 말기에서 근현대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시기에는 기록을 남길 만도 한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기록에 방증할 만한 간접적인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확증이 아니라 방증이나 심증적 차원에서 인용이 가능한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확증적인 자료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돌을 쌓는 이걸 적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석, 돌을 쌓아서 조형물을 만드는 기법이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일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왕들의 무덤을 만들 때 바로 이런 적석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 적석총이 있고 서울 석촌동에 가면 백제 왕릉으로 추정되는 석촌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다 적석 기법입니다. 이러한 적석 기법은 시대나 지역이나 또는 장인별로 오랜 기간 활용되었고 또 조형 기법이나 양식상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석을 보고 시대 판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석탑은 뭐 시대 사조나 시대적 특성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성 시기, 다시 말해서 제작 시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석 기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대를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석 시설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시설이 있는 그 주변의 유적 또는 유물이 남아있는 전체 역사 현장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견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로 인해서 현재 마이산 탑사에 남아있는 이 소위 말해서 적석탑, 여러 탑들의 조성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산 탑사에 탑들이 많은데 그중에 뭐 가장 규모가 큰 천지탑, 그리고 오방탑, 뭐 중앙탑, 일광탑, 월광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핵심적인 탑이 바로 천지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천지탑의 조성 시기가 탑사에 있는 탑의 조성 시기가 배경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감용 처사가 탑을 만들 때그 안에 무언가를 봉안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해체해서 그걸 확인하면 누가 언제 쌓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탑들과 달리 이게 적석탑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해체할 경우에 다시 복원하기도 힘들고 또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성 시기, 배경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해체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한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설과 검증의 과정 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논문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새로운 결정적인 또 확정적인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난감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라고 하는 석탑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비교해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라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립 시기도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논문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다소 빗나간 것이 확실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래서 논문을 쓸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조심하고 있는데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저는 개인적으로 백제였던 당대였던 여러 역사적인 상황, 무왕대의 역사, 불교의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620년대에 이 석탑이 건립되었을 걸로 추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체를 했죠. 해체 시에 바로 봉안기가 나왔는데 639년에 석탑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다시 말해서 그 봉안기를 제작해서 넣은 연도가 639년이라는 거죠. 물론 639년 전후에서 탑이 만들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620년대라고 추정을 했는데 639년이라는 절대 연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의 준공 시기가 제 개인적인 연구도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마이산 탑사로 다시 돌아오면 이 마이산 탑사의 탑들도 아주 많이 있지만 현재 겉으로 드러난 조형 기법과 양식만 가지고는 조성 시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거나 아니면 천지탑이나 기타 탑에 이 탑을 언제 세웠다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었다면 사실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사실은 이 마이산 탑사 측과 관공서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 연구기관은 이감용 처사가 98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살아생전에 쌓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연구기관은 이미 쌓여져 있는 탑이었고, 이감용 처사가 이곳에 숨어 들어와서 머물기만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요. 어쨌든 탑을 언제 누가 쌓았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결론을 내린다면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죠. 약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실적인 부분도 현재 이미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탑의 조성 배경과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전기에 나라를 보호할 풍수지리적인 목적으로 조선 태조의 명에 의해서 쌓았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숨어 들어와 살았던 이감용 처사가 평생 쌓았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어느 쪽 견해가 맞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선 전기에 쌓았다면, 당시 탑을 쌓게 했다거나, 또는 현재 쌓여져 있는 이러한 탑과 같은 조형물을 보았다고 기록이 남겨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감용 처사가 또 쌓았다면, 탑을 쌓은 사실이나 또는 과정을 알수 있는 기록, 또는 뭐 설계도 아니면, 당시로서는 어렵기는 했지만 이미 사진 촬영이 가능했으니까, 이감용 처사가 탑을 쌓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수 있는, 직접적으로 증명해 줄 사진을 남겨 놓았다면, 오늘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성 배경과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마이산 탑과 유사한 적석탑이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가면 또 이감용 처사가 쌓았다는 소위 소이암지 적석탑도 있는데요. 저도 이곳에 최근에 다녀왔는데, 소이암지 적석탑은 사용한 돌이나 쌓는 기법으로 봐서는 마이산 적석탑을 모방해서 후대에 쌓은 걸로 보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사용한 부재와 기법이 약간 다릅니다. 동일한 인물이 쌓았다면 동일한 부재와 동일한 기법을 활용했을 텐데, 뭐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 부재가 사용되진 않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마이산은 자연석 그대로 거의 대부분 활용했다면, 정읍 소이암지 적석탑은 다 돌을 깨서 다듬어서 사용했습니다. 정밀하게 정밀하게 다듬지는 않지만 다 탑을 쌓기 위해서 별도로 깨거나 또는 약간의 다듬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쌓는 기법도 조금 다릅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적석탑을 거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 상당량을 봤지만 모두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외진 곳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것들도 올라가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마이산 이 탑사에 있는 탑들이 또 마이산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선 후기에 유학자들이 많이 유람을 즐겼기 때문에 만약에 탑이 있었다면 이곳에 와서 그것을 보고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지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발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진안이나 마이산 관련 기록을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더 이상 기록이 없다고 판단되고 우리나라에는 모든 적석탑을 답사를 해서 현재 있는 마이산 탑사의 탑들과 조형 기법이나 양식을 비교 검토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고 관련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혹시 마이산 적석탑의 조성 주체나 시기를 특정할 만한 관련 기록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화유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처럼 문화유산이 역사와 문화를 전해주는 기록물과 같은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유산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향유와 감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어떤 조성 시기와 배경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높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저도 진안 출신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마을산 탑사의 탑에 대한 연구를 또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마을산 탑사에 대한 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원을 하고, 또 그런 연구를 통해서 탑의 조성 시기와 배경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심증이나 간접적인 자료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확증적인 그런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